검사랑 조폭,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? 첫째, 나와리가 있다. 따지고 보면 개뿔 별거 아닌데 겁나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닌다. 너네 나이트 영어권 가지고 아직 되려고 싸우니? 야, 이 년이 뭐래니? 너 나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나 모르는구나. 에휴, 서평 남문 바쳐 보통 후배자한테. 내가요, 중앙지검에 방망이 감는 용인이야. 권력에 미어 계시니까. 어이가 없네. 진짜 독보적이다. 캐릭터 넘사벽이야. 왜 대답이 없어? 저런 지저분한 집이랑 사돈을 맺어가지고. 저렇게 밖에서 내려온 자식 우리 집에 들이밀 줄 알았다. 제가 오늘 경매 행사에 다녀오라고 했어요. 준비됐어. 나도 그림도. 경매 시작합니다. 3억. 어떻게 나를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? 더 이상한 건 부티가 나. 연락 안 된 지 몇 시간 됐다고요? 내가 누구예요? 역행성 기억상실 온 것 같습니다. 아!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 강민아는 평생 구박만 받던 미운오리 새끼에서 재벌 상속녀가 됐다는 거잖아. 당신이 기억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 가족들 외 아무도 몰라야 돼.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? 결심했습니다. 모든 걸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. 이제 안 참고 나서려고요? 너무 많이 참았잖아요. 강민아 씨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 알겠는데 굳이 여길 가셔야 되겠습니까? 아직도 무슨 미련 같은 거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. 땅콩은 한 개만 먹어도 알러지가 있거든요. 어떤 때는 냄새만 맡아도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. 정신 차려. 이걸 먹으면 어떡해? 이 사람 미쳤나? 왜 이래요? 아니 아무리 충격이 커도 그렇지. 강민아 말입니다. 뭔가 좀 이상해요. 어차피 제가 유민 재산 받을 때까지만이야. 그 뒤에는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는 나에 무서울 게 뭐 있어?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성질머리 죽여야 하나요? 야! 아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갇혀! 내가 누구니? 내가 누구야! 그래서 기억장애 자체를 꾸며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지고요. 나를 모릅니까? 그 여잔 우리한테는 무기예요. 가지고 있자는 얘기입니다. 필요할 때 쓸 수 있게. 이게 뭐예요? 공식적인 인간 강민아의 역사. 왜 지금 이걸 나한테 주냐고요? 가짜 강민아는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. 지금 강민아가 가짜인 게 밝혀지면 한주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. 저는 강민아 씨가 충분히 유민 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유민의 적자라고 생각하며 그룹 총수 승계를 지지합니다. 성훈이 차도 말이야. 그게 그 아이의 본색인가? 지금까지처럼 저희 꼭두각 씨 노릇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야?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? 어? 남놈 싸움 위에 잘해 그럼. 싸움을 못하겠냐? 뭐 사람이 바뀌기라도 했다는 거야? 올케가 오니 참 좋아. 그 정도 정보는 나도 있어. 필요한 건 증거지. 기회를 한번 줘볼까? 원래 누나가 내 편인 적은 별로 없었어요. 항상 내가 누나 편이었죠. 무슨 마음인지 알아야 편들 거 아닙니까?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변한 거 아니야? 어머니 팔을 뒤로 붙는 것처럼. 그리고 그쪽이 그러고 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? 그쪽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? 너는 솔직히 너네 집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였어. 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니들 밟고 올라가서 보여준다.